안녕하십니까? 네, 두 식물이 비슷합니다.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톱니가 날카롭습니다. 이것은 날카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줄기는 모두 사각입니다. 네, 같은 꿀풀과 식물이고요. 이것은 십사리입니다. 이것은 박하입니다. 네, 십사리는 지금 흰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 박하도 조금 더 있으면 비슷한 흰 꽃이 핍니다. 네, 오늘은 이 박하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줄기도 아주 굵고요. 잎도 더 큽니다. 아주 튼실하게 자랐습니다. 향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삼박하를 소개를 했었습니다. 삼박하는 잎이 들깨잎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박하는 진한 향이 아주 좋습니다. 네, 꿀풀가의 단연초록 껌이나 박하사탕 등으로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러나 이 박하가 우리 토종 야생초로 전국 각지에 자생한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습한 지역에 자라고요. 민트 같은 외국 허브 식물보다도 더 강하고 청량감 있는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종 허브입니다. 향이 아주 시원합니다. 네, 향기의 주성분은 멘톨이라는 휘발성 정유 성분입니다. 번식이 아주 잘 됩니다. 땅속에 줄기가 뻗으면서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박하가 있는 곳은 이렇게 군락을 지어 있습니다. 네, 박하는 전초를 식용과 약용합니다. 향을 살려서 여러 재료와 섞은 샐러드나 쌈, 향신료 등으로 이용하고요. 데쳐서 무침도 좋습니다. 또 차로 마셔도 아주 좋습니다. 네, 차로 이용할 때 오래 끓이면 정유 성분이 날아갑니다. 물이 끓을 때 나중에 넣거나 살짝 달여 마시는 게 좋습니다. 네, 박하는 또한 화장품, 사탕, 치약, 음료, 잼, 담배 등의 청량제나 향료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발효액을 만들어 이용해도 향과 약성을 겸비한 훌륭한 음료나 식재료가 됩니다. 네, 약재명은 박하입니다. 맛은 맵고 성질은 서늘하며 독성이 없습니다. 이 박하는 건이작용이 있습니다. 위장에 좋은 약재입니다. 담즙의 분비를 촉진하고 소화를 잘 되게 합니다. 소화불량이나 또한 체한 곳을 뚫어주고 배탈이나 설사, 식중독 증상을 개선합니다. 몸이 가뿐해지고 기력이 솟는 약재입니다. 네, 또한 모세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인체 구석구석 피를 잘 돌게 합니다. 활력 증진에 좋고요. 혈관을 튼튼히 하고 각종 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또한 간 기능이 좋지 않아 가슴이 답답하며 가슴에 통증이 있을 때도 효능이 있습니다. 네, 박하는 발산작용이 강한 약재로 감기로 열이 나고 땀이 안 나는 증상, 또 두통과 눈이 충혈되는 증상을 치료합니다. 네, 호흡기의 점액 분비를 증가시켜 기관지 기능을 강화합니다. 가래를 없애주고요. 감기나 비염 증상을 완화합니다. 또한 바이러스의 체내 침투를 막아주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에 잘 걸리지 않게 됩니다. 인후염 등 호흡기의 각종 염증, 피부가려움증을 개선합니다. 네, 박하는 심신을 안정시키는 작용이 탁월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감, 우울감을 완화하고요. 불면증을 개선합니다. 차로 마시면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네, 풍부한 멘톨 성분은 항염작용이 뛰어납니다. 입속 세균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에 잇몸 질환, 구취 제거에도 좋은 약초입니다. 네, 약재는 여름부터 가을에 채취하고요. 잘 말린 것을 하루에 10 내지 15g 정도씩 달여 마십니다. 오늘 박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